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70여 개 학교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 내 교육 현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늘봄학교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벌써 네, 그렇죠.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천 개에 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늘 학부모들 상대로 네. 또 선생님들께 이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대체로 만족한다 하는 그 비율이 85%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과거에 유치원에서는 늦게까지 돌봄을 해주는데 초등학교는 꽤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어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학부모들께서 사회생활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좋은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특히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자꾸 늡니다. 학생들이.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사교육이나 혹은 그냥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그 돌보고 케어, 저, 교육하던 이런 학부모들도 점차 이 늘봄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돌봄학교 프로그램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게 공간 부족, 인력 네. 부족 이 문제였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경기도는 워낙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 늘봄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교실도 과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없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이 약간 농촌 지역이나 조금 인구가 줄는 지역은 또 그게 남아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거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 학교 밖에 지자체와 함께 뭐 대학 공간이 됐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 건물이 되든 그런 그 공간을 이 공유하면서 네. 그 학생들을 모아서 특히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보면 이제 종교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경기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와 지자체의 네. 그 협업을 통해서 이런 맞습니다. 문제점들 네, 해결하고 맞습니다. 계신다는 얘기인 네. 것 같은데 네. 경기 공유학교 어떻게 네.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학교는 이제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내에서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기초가 더 부족해서 뭔가 이제 교육 결손이 생겨서 그걸 보충하려는 또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는 그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과목들에 대한 또 이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학교에다 부담 주지 말고 지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교육 역량, 공간도 있고, 네. 또 인적 자원도 그렇죠. 우수한 역량들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특히 경기도는 그런 분들을 학교 교육에 연결시키는 그런 제도로서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적극적인 그 호응하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 이야기해 주셔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 활용한 네. AI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계시다고 네. 하는데 네. 어떤 네.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교육감 되고 나서 보니까 학교가 네. 너무 학교 중심으로만 돼 있고 바깥에서 소위 교육 역량을 가진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공유학교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AI 시대로 가면서 디지털이 학생들은 거의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근데 학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업도 학생들의 그런 수준에 맞게 AI 튜터, AI 가정교사가 학습을 지도하는 보조 지도해주는 이중 AI 교수 학습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경기도는 하이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이 경기도 내에 이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각 과정에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이 그 AI 그 소위 네. 지도 교사가 해주는 내용에 학생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잘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학생별로 파악해서 네. 맞춤형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AI 교수 학습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점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네.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유네스코 국제 포럼 개최를 하신다고 네. 해요. 네. 기대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이제 교육, 과학, 문화의 유엔 기구인데
지금 유네스코는 이 변화해 나가는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AI 교수학습 플랫폼도 그렇고 이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지구 환경 교육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금 프로그램들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유네스코 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세계에 소개도 하고 또 세계에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저희도 경기 교육에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기회를 금년 12월 달에 이 총회를 통해서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